추석 김종인 안철수 야권 단일화 관심 없다고 말한 이유는 요즘 보시면요. 이 싸움이 있어요. 왜 안철수는 제일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치적 배경을 잘 보시면 안철수가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기반이 없다 보니까 안철수가 국민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플랫폼 싸움이에요. 플랫폼 싸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야권의 무슨 모든 후보가 모여서 경선을 하자. 이해가 가요? 한마디로 줄다리기인데 김종인이나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밖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하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와라.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빵을 날리면서 밖에도 사람이 있다. 통합 경선을 하자는 거야. 밖에서 통합 경선을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싸움이야. 안철수는 당적 모든 걸 다 버리고 반문연대 모여서 서울시장 경선을 하자. 김종인은 저는 관심이 없다고 봐요. 안철수는 뭐 아니 밖에서 왜 우리 후보도 아닌데 찾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종인과 주호영의 말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주호영은 안철수 너 들어와서 하자 라는 거고 김종인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김종인은 안철수 너는 안 돼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안철수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같지만 김종인 뉘앙스에는 안철수 중심 야권 단일화 관심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 중심으로 내가 경선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밖에서 단일화를 하자. 김종인은 관심이 없다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난리를 치는 거고 지금 그 저쪽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제일 많죠. 저쪽에서는 뭐 이혜은, 이종구, 조은희, 박춘희, 뭐 김근식 뭐 나와봐야 내가 볼 때는 0. 뭐 한 몇 프로짜리 시력 검사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애들도 지금 나온다고 거기에 금태서 뭐 이런 애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안철수가 선빵을 날림으로써 안철수가 17.4%로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러니까 조중동이 원하는 그림은 밖에서 제3지대예요. 그렇죠? 안철수를 조중동은 아마 지원 사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정권을 뺏어 올라가려면 반문연대가 필수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아직도 가장 힘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중동은 밖에서 반문연대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박 세력들이 아직도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와라야.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플랫폼이 되겠다. 반문연대의 플랫폼의 선봉장에 안철수가 쓰겠다. 요 싸움이에요. 알겠죠? 간단하게 보시면 국민의힘이 범야권 플랫폼이 되겠다는 바로 주호영의 발언, 정진석의 발언, 반문연대의 플랫폼의 중심이 되겠다는 안철수의 발언. 그렇죠? 근데 왜 김종인은 안철수 야권 단일의 후보에 관심 없다고 그래요? 김종인은 다른 사람을 점찍어 두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홍정욱이에요. 제가 왜 김종인이가 계속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당에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왜 떠드나 했더니 바로 김종인 머릿속에는 홍정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40대 기술원 40대 대통령 후보. 그래서 제가 보면 김종인이가 계속 안철수를 배척시키고 40대 기순을 얘기하는 거는 홍정욱이를 서울시장 후보. 근데 홍정욱이가 진짜로 나온다 그러면요 엄청난 위력은 있을 거예요. 김종인은 홍정욱을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본인들 당 후보를 밀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요즘 SNS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내년 서울시장의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 어느 정도 야권 단일화는 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야권 단일화는 되는데, 아니 야권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요. 외구라고 합시다. 외구 단일화가 될 텐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끝까지 따로 가는 거예요. 안철수 지지율이 계속, 여러분들 혹시 서울시장 후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권에서 외구들 중에서 누구를 하냐면 안철수를 밀어주세요. 알겠죠? 나경원이나 이런 애들, 야권 후보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가장 호감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안철수를 밀어주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외부 인사를, 왜?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나중에 대권 후보도 그러면 밖에서 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싶고 하고,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아야지 안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 오세훈이든 나국상이든 얘네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이 나올 때 안철수가 완주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알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거예요.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안철수는 절대 국민의힘의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뭐 민주당 후보 대 안철수, 나국상이나 누구든지 이 3자 구도로 어떻게든지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져야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안철수요 라고 해주세요. 예. 예. 안철수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면 그거는 안철수를 벼랑에서 미는 거예요. 알겠죠? 안철수요 대답은 했지만 우리는 안철수를 계속 벼랑으로 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는 플랫폼 싸움을 하는데 안철수의 지지율이 안 나오면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안철수는 웬만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안 할 거예요. 왜?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안 그래요? 바보입니까 안철수가? 바보긴 바보인데. 저쪽은 뭐 당과 조직력이 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제가 안철수입니다. 울먹이 하자마 기식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저도 좀 뽑아주십시오. 누가 뽑아주냐고. 안철수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철수는 무조건 밖에서 하자는 거야. 플랫폼 싸움이야. 그러니까 안철수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안철수는 밖에서 하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저쪽은 이 최팔이나 이런 새끼들은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지만 우리는 외구 갈라치기. 진짜 우리 대깨문들은 외구를 갈라쳐라. 정신을 차리자. 알겠죠? 외구를 갈라치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론조사 야권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안철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재보선 있잖아요. 보궐선거는요 지지층 결집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투표율이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상 온라인 선거예요. 온라인 선거에서 누가 더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코로나가 처음에 우한 폐렴이니 공격하고 난리를 칠 때, 야,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총선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겨내고, 사실상 4.15 총선의 최고의 리더는 문재인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걱정도 많고 여기저기서 부동산 문제 갖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에는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관두고, 누구죠? 유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유영민, 오이씨 성만 바뀌었네.
너는 아니잖아. 유는 맞잖아. 그쵸? 노영민은 아니야. 여태까지 많은 어떤 실책도 했어. 수고는 했지만. 근데 유영민은 오케이야. 그래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영민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노영민 노영민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때는 정무적인 어떤 그 정치를 조금 더 여야의 관계 설정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더 중요시한 거고 유영민 실장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양정철 비서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최재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호철 비서실장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유영민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는 반응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을 낙점한 것은 경제 성장이나 안정적인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겠다. 그동안은 정치의 어떤 조율을 위해서 정무적 감각이 있는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노영민 비서실장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유영민은 어떤 앞으로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유영민 비서실장을 중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시죠? 왜 그러면 전 과기부 장관이고 어떤 CEO 출신의 어떤 유영민 장관은 의외의 인사였는데 결국은 경제형 비서실장을 선택한 것이다. 정무형 비서실장이 아닌 경제형 비서실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4.15 총선뿐만 아니라 좀 민생이 좋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4대 국정과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해야죠. 민생경제 회복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검찰개혁 완수하고 다른 개혁들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부동산 문제 심각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많은 정보들을 얻죠. 유튜브는 여러분들 요만큼이에요. 유튜브는 요만큼이에요. 진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요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분명히 서울시장 선거는 아마 온라인 선거가 될 거예요. 유튜브 선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민주진영의 스피커들이 방송을 열심히 하고 좋은 프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 9시 이후에는 갈 데도 없고 술도 자제하고 그런 분위기라서 지금 민주진영 그러니까 유튜브 온라인 선거가 돼버려서 과거보다 또 유튜브에서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정에서 더 분발을 해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유튜브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심각하더라고.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를 잡으면 돼요. 코로나를 문재인 정부가 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난리인데 오히려 사실상 외국은 사실 이 확진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확진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 추적하잖아요. 이 사람 어디 동선까지 다 추적하는데 외국은 실질적으로 동선 추적은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셀트리온이나 뭐 녹십자나 여기저기서 치료제가 여러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저는 그 치료제가 정말 효능이 있어요. 효과와 효능이 있다 그러면 또 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치료제 살라고, 그쵸? 치료제 살라고 전 세계에서 또 주문 폭주하면 지난 K방역이 성공할 때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온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예, 개발 도상국부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운 나라부터 돕는 게, 예, OECD가 할 일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쵸? 진짜 세계가 또 주목받는 대통령이고 집값은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4월달 총선도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것이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뻘쭘하는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코로나는 위기이자 늘 기회였다. 그래서 K방역 시즌2, 그쵸? 검찰개혁 시즌2와 함께 K방역 시즌2 경제형 비서실장 유영민,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바로 대깨문 신현수, 신현수 민정수석은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취재했겠어요? 여기저기 다 물어요. 저 사람 믿을만 해요? 저 사람 믿을만 해요? 믿어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가 100이면 100. 신현수는 믿어도 좋다.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검찰의 신망이 두텁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앞으로는 박범계, 과거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할 때 민정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시즌2, 즉 공소청 신설과 수사청 신설, 완전한 검경수사권 분리를 완전히 해낼 때 바로 신현수의 역할이 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안철수는 플랫폼 싸움을 하고 있고, 김종인은 홍정욱을 바라보고 있고, 안철수는 본인이 밖에서 반문연대의 플랫폼의 중심이 서고 싶고, 국민의힘은 본인들 국민의 힘으로 전부 들어와라, 니네 밖에서 하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밖에서 하십시오, 들어와야 된다고, 파이어 나 안 들어가겠다, 밖에서 하자, 곧 싸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안철수 야권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플랫폼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